자, 백지영 거미와 함께 OST 퀸 3대장이죠, 린. OST 고르는 기준이 남다르다고. 저는 그 배우분들이 제 목소리랑 잘 맞을까? 이런 분위기를 보는 것 같아요. 두 배우를 보는 거예요? 그 참 아기자기 오물조물 예쁜 분들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. 목소리가, 목소리는. 그래서 잘... 또 김수현 뭐 이런 친구들? 네네. 별그대, 해풍달 두 부작품 같이 했는데요. 해외에 팬분들이 많다 보니까 김수현 씨가 제가 해외 덕분에 이렇게 많이 중국에서 중국도 가고 뭐 아부다비도 갔었고 홍콩은 물론이고 막 진짜 많이 다녔어요. 그게 사실 배우들이 너무 잘 해주셨으니까 제 목소리가 빛이 났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덕분에 먹고 살고 있어서 진짜 김수현도 하나 하던데 그죠 박지은 작가랑 너무 하고 싶어요. 근데 너무 식상할까 봐 제가 참여하는 게 맞나 싶은데 뭐 연락 주시면. 꼭 해보겠습니다. 아 그래? 두 분의 또 만나면 기대하는 팬분들도 많으세요. 백지영 씨하고 이제 거미 씨하고 이제 3대장인데 그 백지영 씨, 거미 씨 노래 중에 혹시 야 저 노래는 내가 좀 약간 탐이 난다. 너무 많죠. 진짜 사랑 많이 받은 곡들이 많아서 그 두 분한테 네. 저는 백지영 씨 같은 경우는 아이리스라는 작품이 있었어요. 잊지 말아요를 정말 좋아해서 뭐 노래방 잘 안 가지만 가게 되면 꼭 불러요. 네, 너무 좋아하고 거미 씨 노래는 그 호텔 델루나라는 작품 있어요. 그 아이유 씨 나왔던 거기에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에 뭐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거 잘 좋아해요. 그럼 그 노래를 린 씨 목소리로 살짝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너무 좋죠. 네. 시켜만 주시면. 네.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대 향한 내 깊은 진심을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을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. 뭐 이런 노래. 너무 좋네. 그래요? 다행이다. 기가 막히네. 이렇게 노래하면서 계속 이렇게 잔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게 그게 본인이 이렇게 의도하게 부르는 거죠? 지금 되게 많이 떨려서 나온 것 같아요. 그래? 네. 뭐 하늘이 도와주네. 그래. 세 분에서 합동 콘서트 이런 거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? 너무 좋죠. 아유, 정말. 그래요.